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씩 풀어지면서 이제 곧 봄이 올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모두 건강히 잘 지내셨죠? 제가 오늘은 조그마한 꽃다발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 선물을 받고 또 선물을 하고 싶을 때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꽃이 많이 들지 않고도 아니면 선물 받은 꽃을 가지고 직접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작은 아주 작은 꽃다발, 요즘에 아주 작은 꽃다발 귀엽게 해서 들고 다니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아주 작은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간을 조금 내려오겠습니다. 제가 이런 스프레이 종류가 이렇게 몇 송이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이런 꽃들이 이게 굉장히 오래 가고 특히 겨울에 아주 색상이 너무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스프레이를 가지고 요 이름을 이게 카네이션 종류인데 보통 꽃시장 가시면은 스프레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 꽃을 몇 송이 안 되지만 한두 송이 정도 제가 한 송이 핑크 한 송이 또 체리빛 한 송이 이렇게 해서 꽃다발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필요 없는 잎들을 좀 따주고요. 여기에 이런 꼭두 송이만 들어가도 예쁘지만 이게 지금 남천 열매인데 겨울 되면 이 남천이 열매가 이렇게 정원에 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송이 정도 이렇게 붙여도 예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잎도 이런 푸른 잎도 한 송이 붙여도 예쁠 것 같은데 이 잎을 굳이 뭐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요 정도만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요렇게 조금만 넣어서 지금 저한테 이게 요런 소재가 있어요. 이거는 요 꼬리라고 해가지고 요 꼬리 같이 생겼죠? 요렇게 한 송이 넣어줘도 되고요. 없으면 그냥 있는 대로 쓰시면 돼요. 이런 꽃다발 만들 때는 꼭 어떤 뭐 필요한 만큼 다 있어야 한다. 그런 규칙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쓰시면 돼요. 자, 요렇게 조금만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그냥 이렇게 대충 꽃을 모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아서 열매도 옆에 이렇게 붙이고. 그래서 철사나 끈이 있으면 빵끈 같은 끈 있어도 괜찮아요. 끈 같은 걸로 요렇게 일단은 고정을 시키면 초보자들이 조금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꽃은 길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 길이를 조금만 자를게요. 잘라서 요렇게 코사지 모양처럼 그냥 꽃몇 송이가 안 들어갔어요. 아주 귀엽고 작은 꽃다발이 나올 거예요. 요렇게 뭉쳐놓고 포장지는 부직포나 어떤 그런 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떤 포장지라도 상관없어요. 이 마름모꼴처럼 해서 정사각형처럼 두 장을 만들어줍니다. 이 크기는 지금 한 20cm? 가로 세로 20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한 장을 먼저 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약간 이런 모양으로 겹쳐지도록 밑에는 정사각형이고 마름모꼴로 위에 겹쳐서 올렸습니다. 올린 다음에 그냥 꽃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서 꽃을 이렇게 올려서 조금만 더 숙여볼까요? 꽃을 올려서 그냥 이렇게 모아주세요. 이렇게 모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덮여지죠. 그냥 이렇게. 그냥 감싸듯이 모아주기만 하면 돼요. 모아줘서 그냥 묶으면
모아준 다음에 묶으면 끝이에요. 이 찰사로 한번더 묶어줄게요. 그냥 쉽게 하려면 리본만 묶으면 되는데,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손이 익지 않아서 자꾸 풀어지니까, 철사는 이렇게 해서 그냥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묶었어요. 묶은 다음에 요건 조금 이렇게 잘라도 이쁘겠네요. 아주 귀엽고 조그만 꽃다발이 나왔어요.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그냥 들고 나가서 선물을 해도 되고, 여기다가 리본을 뭐 아무런 색이나 상관없어요. 요거 조금 리본이 좀 넓은데, 이런 리본들은 찢으면, 반을 찢으면 이렇게 찢어져요. 그래서 반만 찢어가지고 이 꽃다발에다가 이렇게 그냥 주면 돼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그냥 쉽게 어떻게 묶든, 그건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전문 프로리스트들이 이렇게 묶고 저렇게 묶고 하는데, 그렇게 구애받지 말고 그냥 편하게 요런 모양이 나오도록 해서 이렇게 묶으면 요런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아주 조그만 꽃다발, 우리가 선물하고 싶을 때꽃 여성이 없어도 이렇게 만들어서 선물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길이가 정말 작아. 이게 전체 길이가 20cm, 20도 안될것 같아요. 요런 모양의 꽃다발. 꽃 아주 작은 꽃송이 한 3송이 정도 들어가고, 요런 잎 하나 들어가고, 별게 없어요. 그래서 꽃다발을 만들 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쉽게 이렇게 접어서 선물을 하고 들고 다니면은 받는 사람들도 부담 없고, 이렇게 선물을 가져가시는 분도 여기다 사랑을 담아서 전달하면은 참 좋겠죠. 그래서 우리 누구든지 만들 수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꽃다발 만드는 거는 정말 원예 치료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어르신들한테 가르쳐 드리면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께 오늘은 꽃을 가지고 꽃다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시면서 이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꽃을 가지고 이렇게 작은 꽃다발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요걸 지금 만들고요. 제가 이어서 그 작은 꽃바구니를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lright, alright, alright.